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저 기본사항 15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다 배우셨죠? 앞 시간에 이걸 이번에 종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표에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퍼블릭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누가 책임진다고요?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즉 MS 같은 서비스 공급자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누가 사용할 수 있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리소스 공유가 있나요? 특징으로는 데이터센터에 비해서 비용 절감되고 종량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거죠. 야스, 파스, 사스, 이게 퍼블릭이에요. 근데 프라이빗은 뭐냐고 하면은 단일 조직, 여기는 누구나 하고 여기는 다질 조직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조직에 현장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넌트 환경이 단일 테넌트 환경이죠. 책임은 당연히 운영 책임은 단일 조직에 있고요. 그러면은 무엇이 좋은가? 프라이빗이 유연성이 향상되겠죠? 단일 독점적으로 데이터센터에서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할수 있잖아요. 유연성이 향상되고 또 제어도 향상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보안 자체도 격리됐으니까 그 점은 좋은 거고. 근데 이게 비용이 상승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유연성은 좋아졌지만 비용 상승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이브리드를 볼것 같으면은 하이브리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드의 결합이에요. 결합이라는 단어는 하이브리드.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어디에 갖다 놓을 건가, 퍼블릭 갖다 놓을 건가, 프라이빗 갖다 놓을 것인가, 가장 적합한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준수, 여러 가지 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필요한 것들을 준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이 준수는 따지고 보면 여기 프라이빗 쓸 때, 의그 환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인의 준수나 이쪽 준수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은 유연성 향상이고 이쪽은 가장 유연하다고 했어요. 유연성 향상과 가장 유연한. 가장 유연한 이유는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연성 향상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면은 퍼블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연한 거고. 하이브리드를 구축하려고 하면은 퍼블릭, 프라이빗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니까 비용 상승이 나겠죠. 그래서 애저 스택 뭐 이런 것들, 애저 아크 이런 쪽이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최근에 IoT 관련돼 가지고 하이브리드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